이렇게 그러면 꼭 무슨 뭐 발전기나 전동기 얹어놓은 것처럼 보이시죠? 아,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자, 여기에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들으면 돼요. 자, 여기 뭐 도는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프레임이 딱 있고요. 여기에 이제 내가 자석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한번 보시면은 이게 N극이면은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그럼 이거는 폴이 사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극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영구자석으로 만들까요? 아닙니다. 이거를 전자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전자석으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좀 볼까요? 자. 하나만 확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몇 번만 감아줄게요. 자, 이거는 실제는 많이 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몇 번만 감는 걸로 지금 했어요. 몇 바퀴만 감았어요. 실제는 많이 감는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자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그럼 어디가 N극이 만들어지냐? 여기가 이렇게 N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N극이냐?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게 오른손이죠?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면은 여러분들 전류 단위가 암페어죠? 암페어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암페어가 사람 이름인데 원래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암페어가 아니고 앙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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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 그거가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자, 요 두 개가 이게 전류면은 요거는 자속 방향이 돼요. 전류면은 자속이에요. 이 두 개는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요. 얘가 전류면은 얘는 자속. 얘가 전류면은 얘는 자속. 서로 바뀌어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감아 보세요. 자, 이렇게 감으면은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자속이 여기서 이렇게 N이 나오면은 여기는 뭐가 되죠? 자연스럽게 S가 되죠. 이해돼요? 이렇게 전자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N극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N극을 만든다. N극.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실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N극이면은 여기는 S극이 될 거고요. 여기가 S극이면은 여기는 N극이 될 거고. 여기가 N극이면은 여기 S극. 이해 돼야 돼. S극, N극.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전자석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어요? 자, 이게 오른손이야. 왼손잡이 미안해요. 이게 다 오른손으로 얘기가 되니까 앙페르 또는 암페아의 오른 나사 법칙. 요게 전류, 요게 자속 방향. 오케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죠?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전자석을 만들어요. 전자석.
그래서 이 자속을 일으키는 능력을 기자력이라고 그래요. 기자력. 여러분들이 전기를 일으키는 능력은 뭐라 그래요? 기, 전, 역. 전기 일으키는 능력. 자기 일으키는 능력. 뭐야? 기, 자, 역. 그래서 F라고 우리가 쓰면은 요 F는 바로 뭐냐? 전류에다가 턴이라고 얘기해요. 권수. 그래서 이걸 암페아 턴. 여기가 암페아고 요게 턴이죠? 턴이 뭐예요? 턴. 감론수를 턴이라고 그래. 턴. 턴. 이해돼?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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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론수. 그래서 요 단위는 암페아 턴이라고 읽어요. 요거를 기자력이라고 그래. 전기에서는 기전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 자기에서는 기자력이라고 그래요. 기자력이다. 그래서, 이게 센 좌석을 만들고 싶으면은 어떻게 만들면 돼요? 전류를 크게 하거나, 권수를 많이 감거나, 그러면 막 썬파워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집에 있는 청소기가 뭐 잘 이렇게 흡입을 못하면은, 여러분 뜯어가지고 권수를 더 많이 감아주면 이렇게 땡기는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썬파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름이 뭐다? 기자력. 이 극성을 결정하는 거는 앙페르의 오론 나사 법칙. 자, 이거 이해됐어요? 기자력이 뭔지, 단위가 뭔지. 단위는 암페어하고 턴이다. 암페어 턴이다. 자속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썬 아주 기자력 앙페르의 오름나사 법칙. 자, 그러면은 자, 요거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요, 이렇게 그리면은요, 요게 여러분들이 화살이 여러분들한테 날아가는 게 아니고 화살이 멀어지는 거가 화살 뒷꽁무니가 보이죠?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자속이 만들어질까요? 자, 역시 오론. 자, 해서 날아가면서 이렇게 돌지. 그래서 자, 봐. 날아가면서 이렇게 돌으니까 이렇게 자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속이 뭡니까? 그러면은 자속은 자기력선 다발이에요. 영어로는 magnetic flux, flux. 너무 그 용어에 신경 많이 쓰지 마.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자기력선 다발이 자속이야. 그래서 이런 자속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화살이 날라온다? 화살 촉이 보이면서 이렇게 보이겠지. 그러면은 슉 날라오는데 자속 방향은 촥 날라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야. 자.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를 하나 낼게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흘렀어요. 자, 그러면은 같은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이 선 두 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이 두 도선은 붙으려고 그럴까요? 떨어지려고 그럴까요? 흡입력이 돼요? 반발력이 돼요? 자, 제가 아까 힌트 줬잖아요. 자, 이게 답이라고. 응? 자, 보세요. 이게 전류면은 이게 뭐라고? 자속. 그지? 그러면 그대로 딱 갖다 놔봐.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자석을 한번 그려볼까? 이게 한 바퀴 가면 자석이라고도 볼 수 있어. 맞아? 그러면은요, 여기가 N, 여기가 S,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도. 자, 어디가 N, 어디가 S, 여기가 N, 여기가 S. 자, 여러분들 N극과 S극은 붙으려고 그래요? 떨어지려고 그래요? 붙으려고 그러죠. 어렸을 때 자석놀이 많이 해봤잖아.
N극 탁 붙으려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은 안 붙죠, 이거. 딱 붙죠? 안 붙죠? 예, 그래서, 아, 이건 반발력이다 하는 걸,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반발력이다 하는 거를 바로 캐치할 수 있어요. 같은 방향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선이 붙지 말라고 여기다 껴주는 장비가 스페이스라는 장비를 껴주는 거야. 송전선로 같은 데에서는. 이게 붙으면 안 되거든요. 응? 이게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송전선로는 복도체를 쓰는 경우에, 이 선들,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다 떨어져 있어요. 얘들이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고 있어요. 얘들이 붙으면 안 돼요. 요 가운데에다가 껴주는 장비가 스페이서라는 장비를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해석이 될까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해석 그냥 되죠? 자, 이렇게 해봐. 그러면은 요거는 무슨 자석이냐? N극, S극. 요거는 무슨 자석이 되죠? 여기가 N극, S극. 자, 이거 붙으려고 그래요? 떨어지려고 그래요? 떨어지려고 그러죠? S극, S극 서로 반발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같은 방향, 반대 방향, 흡입력, 반발력. 자,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앙페르가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앙페르에 써줄게요. 자, 앙페리의 이제 오론나사 법칙이다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결정이 다 되는 거죠. 전자석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어요? 전자석, 영구자석이 아니고 전자석. 방향 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아주 기본적인 거 법칙이래.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전자석을 자, 여기 N극을 만들고 여기 S극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2극 발전기나 전동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N극 되면서 S극 되죠. 전류가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자, 여기 S극을 만들고 싶어요. S극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빼고 넣으면은 여기가 N극, S극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나오는 거를 이렇게 하면은 자, 2극 만들었어요. 가능합니까?
이극 만들었어요. 자, 이극을 여, 시간이 없으니까 또 그리긴 뭐하고 그냥 요거 가지고 할게요. 자, 이극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이제 몇 극이 됐어요? 2극이 됐어요. N극, S극. 이렇게 만들어. 자,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 자속은요, 자기력선은요, 끊어지는 일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요, 이쪽으로 가서요, 이쪽으로 들어가서요, 다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속은요, 잘 들어야 돼요. 자속은 끊어지는 일이 절대 없어요. 자속은요, 끊어지는 일이 절대 없어요. 자속은 끊어지는 일이 절대 없어요. 제가 몇 개만 좀 그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지금 몇 개 그렸어요. 끊어지는 일이 없죠. 맞아요? 나오면 들어가. 자속은.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보통 비라고 표현을 해요. 비. 자속을 비라고 표현해. 비. 비.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폐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폐, 나와서 이제 들어가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잘못해가지고요. 여기가 조금 금이 가잖아요. 금이 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못하면은 힘이 확 떨어져요. 왜 그래요? 자속이 가는 길에 방해가 생긴 거야. 그래서 크랙이라 그래. 크랙이 뭐지? 약간 금이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기계가 조금 금이 갔는데 왜 힘이 죽을까? 이 다니는 길에 방해물이 생긴 거야. 아시겠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자로라 그래. 자로. 길로자 쓰는 거야. 자속이 다니는 길 자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파워가 죽어. 발전기면은 전동기면은 자. 그래서 있잖아. 응? 잘 봐. 발전기는 기전력을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비례계 수 하나 쓰고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전동기는 토크를 만드는 거야. 토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기전력은 볼트고, 자, 여러분들이 토크 단위는 뉴턴 메다. 이게 토크 단위예요. 뉴턴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자속이에요. 요게 줄잖아요. 그러면은 토크가 줄고 기전력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자 자로 자속은 연속적이 돼야 돼. 끊어질 수가 없어요. 나간 애는 반드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속은 가출이 없어요. 집을 나간 애는 반드시 집에 들어와요. N극으로 나가면 어디로 들어와? S극으로 들어오는 거야. 가출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전기력선은요 가출하는 애가 있어요. 전기력선은 가출하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기력선을 어디서 볼 수 있죠? 번개 칠 때 있지. 그게 전기력선이야. 번개가 항시 치는 대로 치지 않고 막 지멋대로 치잖아. 자. 그런 거 성질을 잘 물어봐. 전기력선의 성질, 자기력선의 성질. 자, 정리하자. 자속이 뭐라고요? 자기력선 다발. 영어로는 마그네틱 플럭스. 자기력선. 자기력선. 자, 영어가 좀 생소하지? 자기력선. 그러면 자기력, 힘력자 쓴 거야. 자, 여러분들이 중력이라 그러지. 중력. 중력이 뭐지? 이게 중력이지? 이게 중력이지? 그럼 자기력은 뭐야?
이게 자기력이지?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마그네틱 필드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자기장이라 그래. 자기장. 중력장. 자기장. 오케이? 중력, 중력장. 자기, 자기장. 자, 여러분들, 이게 붙죠? 붙죠?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죠? 그러면 자기장이 없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탁 붙으려고 그래요. 자기장이 있는 거야. 여긴 자기력선이, 자, 정리하자. 자기력선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 그런다? 자기장.